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1장만 보아도 지난 40년을 회고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모세 말도 안 듣고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못된 염소처럼 꼭 곁길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섭성처럼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가는 눈을 봄치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한 양처럼 하나님 뜻을 따르는 선량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많은 순간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려로 살았던 저희를 떠올리며 그러한 저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의 실패와 불신앙을 거울 삼아서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오늘 또다시 실패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요구하시는 순종의 참 의미를 깨닫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광야에서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기 쉬운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걸어가기로 다짐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새로이 가슴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 믿음의 길,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가는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장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패역할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모세는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일을 인계해야 될 때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으나 그때마다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새로 난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배려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교훈을 기록한 이 말씀을 성실히 읽어서 그때 사람들이 저질렀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시고 잘 배워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건을 달지 않는 순종,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면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순종을 주시며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아버지와 눈을 맞추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이루시고자 역사를 주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서로 화평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대적자에게조차도 평화를 제안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장 기도. 하나님, 왕의 계로가 아닌 광야 길을 택한 삶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무모함이 아닌 용기와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승낙보다 거절로 인해 소망의 길을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사랑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걸어서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깃털이 채 갖추어지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불러주셨듯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들을 새롭게 하는 샬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겨운 싸움에서 이겨내고 견디면서 더 큰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인생인 것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히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4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요단 동편 벳푸올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시고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말씀을 바로 레위기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선포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레위기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 중에 옳고 바른 것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주님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믿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지하심을 느끼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월이 지나면 사가 없어져 버릴 눈에 보이는 것과 손으로 움켜쥔 모래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세속적인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질투하시는 주님이시되 그 질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사랑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믿음의 순종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복락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5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사람 모세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실한 의미를 우리에게 정직하게 소개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삶에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하나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과 재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여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 죄인됨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이 있는 이 열 가지의 계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랑과 긍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기도.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은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쏟아주신 그 사랑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노래 불러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심장에 새기고 내 모든 말이 당신을 닮게 하시고 내 모든 손과 발이 주님 닮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왕한 백성의 행복과 경건과 부유함과 강건함을 위해 이러한 명령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자랑이며 긍지이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주님의 나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7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 마음을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마침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낮아지고 바닥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백성을 삼아주신 것 같이 오늘 자격 없는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이 조롱받는 세대에서 우리 신앙이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구별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능히 바꾸시는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아바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행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유혹을 만나면 그것들을 모두 불태워버릴 각오를 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명령과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함과 자격 없음을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조건으로 여기시며 저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같이 저희도 신실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8장 기도.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 미천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흔적과 은혜의 산물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과거의 흔적들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저희의 불찰을 용서해 주십시오. 매일 새롭게 함께 하시고 인생의 페이지를 장식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살아낼 마음을 허락하십시오. 오늘도 진리의 자리, 말씀의 자리, 청종의 자리에 나온 모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광야를 기억합니다. 때로 힘들었고 가슴 아팠고 무너졌던 때였지만 광야의 방황과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진멸하시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40일 엎드려 간구함으로 패역한 목이 고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십계명 돌판에 언약을 새기시고 그리고 후손이라도 남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고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값비싼 대가로 구속해 주시고 주의 기업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이고든 백성을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자녀로 오늘도 바르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로 저희에게 후히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고 오늘도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며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주가 주시는 영혼의 행복을 누리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소망의 출애굽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이 사랑은 나 자신의 결단과 용기와 희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율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해 참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기도.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매우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두 갈래 길밖에 없음을 다시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에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눈앞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가나안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이 세대에게도 삶으로 간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참 행복입니다. 내 힘과 열정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부모가 먼저 말씀의 모범을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2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신앙인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새기고 또 새기는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과 수십 년 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빈곤은 이제 풍요로움으로 바뀌었고 갖가지 억압과 통제 역시 자유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풍요와 자유 속에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 비틀거리었으며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것인 것처럼 흥청망청 그랬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에 더 많은 풍요와 자유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 삶을 소진하는 어리석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풍요로움과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꺼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요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자유 속에서 오히려 사회적 폭압과 폭력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향해 따뜻한 교제의 손을 내밀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3장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보다 앞서서 건강 문제를 연구한 사람들의 정보를 살펴보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했던 칼륨이나 유황이나 이런 미량 요소가 우리 몸에 부족하다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아 건강이 무너지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 배워서 우리 후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창조 원리와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미혹하는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던 세상의 헛되고 허망한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매 순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4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빚지지 않고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빚을 졌다 할지라도 갚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변에 가난한 자를 얻게 하고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골짜기로 메꾸어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어떤 관계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셔서 예배가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같이 저희도 관대함을 드러내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 행동, 태도에서 먹고 마시고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백성에 합당치 않은 부정하고 속된 것들에서 돌이켜 주님과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5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기쁨으로 후히 베푸셨던 것처럼 저희 삶과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후히 베푸심과 관대하심을 따라서 우리 형제와 이웃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베풀며 살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기꺼이 베풀고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에 눌리고 율법에 속박된 우리로 면제와 해방을 주셔서 참으로 인간다움을 회복시키시고 한 인격으로 대접해 주셔서 넉넉하고 풍부하게 살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에게 아무런 원인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찾아오셔서 살려주신 우리 본분을 깨달아 이웃을 향해 적극적인 용서와 자유를 주는 삶, 넉넉히 구워주고 자유롭게 그리고 후히 주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서 참빛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세워서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사랑과 열심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황망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7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피해야 될지를 가려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읽어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배우며 실천하는 복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믿음도 주옵소서. 사람이나 물질과 쾌락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다급할 때만 주님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불평이 심했고 절제 없이 살았음을, 여전히 말만 앞세우고 극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음을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스꽝스럽고 나약한 모습으로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맛보고 믿어가는 은총을 주십시오. 악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8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 실력을 얻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배움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목자를 통해서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을 전적으로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과 자세를 묵상할 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부끄럽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우리가 근신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설교한 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교우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구도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9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들은 오늘 저희들이 읽어봐도 100번 맞는 말씀이고 1000번 만번 지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공부도 안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행하지도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런 법 정신을 잘 배워서 하나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악한 것뿐인 것을 아시고 피할 도피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께 피하게 하시고 잠시라도 죄의 유혹에 잠식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작은 사랑과 관심이 속한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의 작은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처이시며 나의 상급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과 풍요를 얻기 위해 경쟁의 직선 위에 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표를 옮기는 일도 마다 않는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경계표를 옮기는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반석이시고 피난처 되십니다. 이 기쁨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0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하나님 전쟁에 함께하기 원하는 헌신된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하나님 전쟁에 사용되고 헌신하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최악의 순간, 실패의 순간, 가장 두려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시련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셔서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오니 오늘 하루 죄와 싸우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1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사는 세상을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기 원하셔서 이런 공평무사한 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여러가지 법을 교회가 집행하지 못하고 정부가 집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런 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정말 정결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법이 잘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단 한 줌의 죄악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참하고 패악한 죄가 아닌 사회적인 약자라도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사랑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생각만으로 주변 문제를 저주하거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보혈에 의지하여 풀어나가고 용서하고 해결할 줄 아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신명기》 22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우리 사회에 도덕적으로 기본적으로 주신 원칙과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비참함과 아픈 신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말씀을 따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먼저 이러한 삶을 모범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통하여 어둡고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 두면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미신 십자가의 손을 오늘도 꼭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해 따뜻한 관심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향한 우리 관심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실천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3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율법의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면 볼수록 약한 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만, 문제는 오늘 우리 기독교도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법을 보지 아니하고 율법은 그저 우리를 정죄하여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는데 역할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그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은 다 폐기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잘 배워서 이대로 실천할 뿐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기도로 살피게 하옵소서. 혹시 거룩하지 못한 것이 발견된다면 즉시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어느 행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마음과 삶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주님 나라의 한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면서 나그네 된 사람들과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4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수많은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정서적, 영적 약자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욱 적극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저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만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탕감받은 인생입니다. 용서받았지만 주변에 인색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웠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스로 영광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닮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작은 삶의 날개짓을 통해 주변의 수많은 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5장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람 땅에 유리하는 떠돌이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성실함 때문에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 짝처럼 버리고 실행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앗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잘 배워서 율법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한결같이 바라시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또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잘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짐승 같은 미물에게조차 자비와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팔려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늘 저희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풍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우리 행적이 되게 하옵소서.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의 뜻과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두신 공동체 속에 우리 시선이 형제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공정한 추와 저울로 하나님 섭리를 이루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6장 기도. 오늘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내가 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 주어를 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를 보배로운 백성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시간을 생애 주어 되신 분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에 대한 돌봄과 사랑으로 표현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처음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며 연약한 사람을 돕는 관대하고 후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 행복과 불행이 우리 노력이나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응답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에 충만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 삶이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심령에 주님 말씀을 새김으로 매 순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 26장에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40년 지난 후에 다시 모세로 말미암아 복과 저주를 세밀하게 설명한 말씀을 오늘 들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처럼도 기록되었지만 역사를 지나서 돌아보니 이것이 다 예언의 말씀처럼 실제로 문자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또 자녀들 천대까지 복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훌륭한 일꾼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중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어떤 정죄함도 형벌도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말씀이 나의 의지와 생각을 주장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신명기 28장의 복된 말씀이 저희 삶에 이루어지거나 지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역사를 또 공부할 텐데 레위기의 말씀을 그들 역사 가운데서 잘 지키면서 살았는지 안 지키면서 살았는지 또는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지 또 그들이 말씀을 안 지키고 무시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서 우리와 후손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명령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사 우리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오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데 한눈 팔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온전히 다 관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성품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또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영적으로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를 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구원의 영적 사건의 경험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있음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께 대한 순종 속에 형통한 인생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 일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기도.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미 용서의 길을 예비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마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생각과 가치관과 상황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리치겠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31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인도하신 후에 모세가 그만하려고 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어길 것을 다 내다보시고 언약을 어기다가 마침내 나라가 다 망하고 이역 만리에 포로로 잡혀가서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 때문에 자기 소유를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찬송가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찬송하다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명령했던 것처럼 초막절 한 주간에 말씀을 다 읽어주고 설명하고 깨닫게 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이 일을 매 7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라 하신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지 않았고 가톨릭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성도들에게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기록된 원 목적대로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와 미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되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배부르고 살찔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에게서 아버지 얼굴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여 이웃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찾고 찾아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뚫고 나오는 하나님 노래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계절에 신앙의 꽃을 피우는 하루하루이게 하옵소서. 주님, 그동안 저희는 주님 주신 풍요의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을 망각함으로 풍요의 저주를 스스로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의 저주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에게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사 오늘 하루와 남은 생을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은총을 삶으로 노래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기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기도. 우리 생명의 근원이며 반석이신 아버지, 언제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독수리같이 훈련시켜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삶이 물질로 윤택해진다고 하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비로 메마른 땅을 적시듯 오직 하나님 은혜로 적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축복하는 모세의 심정이 바로 우리에게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우리 앞에 복된 길을 펼쳐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불순종의 길이 곧 죄악의 길이요 멸망의 길임을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알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복된 순종의 길만 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평생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간 것처럼 저희도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영적 축복을 자손에게 많이 남기고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훗날 그것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34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루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일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이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 주님 영광만이 드러나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에 아름답게 구현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